이심전심 퀴즈. 짜장, 짬뽕, 하나, 둘, 셋, 짬뽕. 짜장. 삼성, 애플, 하나, 둘, 셋, 애플. 삼성. 치킨, 피자, 하나, 둘, 셋, 피자. 치킨. 진짜 어떻게 맞는 게 하나도 없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 아셔야 해요. 저희가 알고 지낸 지 벌써 10년이 다 된 친구라는 걸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같이 듣고 계신 분들과 마음이 통했나요? 짧은 질문 세 가지에도 청취자 여러분들의 답은 모두 달랐을 것 같은데요. 이렇듯 각자 가지고 계신 고민도 다 다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고민들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네. 이심전심 퀴즈에서 확인하셨듯이 지구 반대편에 서 있는 서로 다른 저희가 다양한 시각으로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연구해드려요. 고민연구소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민연구소 경디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디입니다. 저희 고민연구소를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디랑 저는 고양시에서 학창시절을 함께 보낸 오랜 친구 사이입니다. 맞아요. 모든 게 반대인 저희가 모이면 모두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작은 생각에서 발전한 고민연구소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모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은 너무나도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서는 집 밖을 나설 수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안심하고 만나지 못하고 악수조차 꺼리게 되는 상황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는 2020년이 되면 날아다니는 슈퍼보드 하나쯤은 다 가지고 다닐 줄 알았어요. 영화 백투더퓨처처럼요. 하지만 현실은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워졌습니다. 하고 있던 모든 외부 활동들도 할 수 없게 되고 집 안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지고 고립된 느낌이 들고 무기력해지는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 우울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를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경디, 그런데 너무 슬퍼하지 마요. 일상생활이 멈춰버린 상황 속에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은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힘내서 함께 고민해드려야죠.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첫 사연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연구소 여러분. 사연이 꼭 뽑혀서 고민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년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학창시절에는 늘 봉사상을 탈 정도로 봉사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봉사활동은 대부분 봉사자가 봉사 수요처에 직접 방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자원봉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지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환경보호, 교육, 상담, 문화진흥, 멘토링 등의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과 역량을 나누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아쉬운 일이죠. 조심해야 하는 상황인 것을 이해하지만 그래도 섭섭한 마음은 어쩔 수 없네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저희의 능력을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와,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셨다니 참 대단하시네요. 아무래도 외부활동과 타인을 만나야 하는 일이 잦은 봉사활동의 특성상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이고 활발한 활동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 사람을 만나지 않거나 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고 장소에 방문하지 않으려면 온라인이 해답일 수 있겠네요. 연디, 혹시 언택트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코로나로 인해 자주 쓰이는 단어잖아요. 접촉하다라는 뜻의 컨택트의 앞에 부정어인 언을 붙인 비접촉, 비대면을 뜻하죠. 저 영어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오, 역시 영문과.
이러한 언택트 방식이 봉사활동에서도 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대면 봉사활동이요? 너무 궁금한데 어서 소개해주세요. 비대면 봉사활동은 대면 활동 없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를 뜻하며 온라인 실시간 플랫폼을 통한 교육 개능 기부, 외국어 번역 봉사 프로그램, SNS 홍보 봉사활동, 온라인 상담 및 멘토링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직접 만나지 않고도 자신의 재능을 함께 나눌 수 있겠어요. 어디서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고양시의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전 지식 및 주의사항을 영상교육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또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에서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는 방식의 재택 안심 마스크 만들기, 청각장애인이 장벽 없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자막을 제작하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참신하네요. 자원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하는 교육으로 자원봉사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자신이 어떠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지까지 알 수 있는 데다가 온라인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수할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원봉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음에 읽어드릴 사연도 자원봉사와 관련이 되어 있네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생겨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생활기록부에 작성되는 봉사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1년마다 몇 시간 이상의 봉사를 이수해야 하는데요. 대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점차 줄어들어 지금까지 봉사 시간을 많이 채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봉사를 하면서 뿌듯함도 느끼고 점차 재미를 붙여가고 있었는데 대면 활동이 어려워지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곳도 점차 줄고 그 때문에 봉사 시간 이수에 쫓기듯 시간을 채우기 급급해져 가는 것 같아 신경이 쓰입니다. 청소년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봉사가 요즘 시기에 있을까요? 어서 해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경디는 어떠셨나요? 학교 다닐 때 봉사 시간 다 채우셨나요? 고등학생이라면 필수 봉사 시간을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다행히도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같이 청소년 활동의 진행 또한 어려워진 상황에서 봉사활동까지 찾으려니 정말 고민이 많겠어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지난 6월 자원봉사 마을학교 멘토를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습니다. 고양시 내의 지역에서 책과 관련된 다양한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12월까지 진행하는 내용인데요.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인 모임을 갖고 시각장애 아동을 위한 점자, 촉각책을 만들어 기부하고 그림책 관련 북튜브, 북캐스트 영상을 제작하고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한 학생들은 조별과제를 통해 수행한 결과물을 지역사회 봉사실천 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현재 베리어프리 자막 제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은 활동 전 자막 제작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 청각장애인이 국중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화자와 효과음, 배경음악 등의 정보를 담은 베리어프리 한국어 자막을 제작하였다고 합니다. 네, 고양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봉사활동이 멈춘 지금의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봉사를 기획하고 있군요. 특히 자신이 참여한 활동 결과물이 지역사회에 기부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참 인상 깊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미 모집이 완료되어 있는 시점이지만
있지만 이와 같은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신의 능력을 역량껏 펼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하나의 당부 말씀. 아직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학 중인 학교에서 자신이 참여한 온라인 자원봉사 활동의 봉사 시간을 인정해주는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민연구소 어떠셨나요? 저희도 처음으로 들어온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지난 줄 몰랐습니다. 걱정거리는 조금 사라지셨나요? 매일 밤 고민에 빠져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고민해봐요.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모두가 패닉에 빠져있던 시절,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양시 시민분들이 직접 손바느질과 재봉틀로 마스크를 만들어 기부하고 의료진을 위한 물품을 기부하기도 하며 응원의 손글씨를 직접 적어보내 서로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노력과 더불어 이를 지원하는 고양시 자원봉사센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를 잘 버틸 수 있었고 앞으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내일도 함께 연구해드려요. 고민연구소 퇴근합니다.